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CPU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명령 실행과 제어 부분입니다.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란 것은 마이크로 동작을 말하는 거죠. CPU 내에 레지스트와 플래그를 이용해서 중요합니다. 레지스트와 플래그를 이용해서 명령어를 수행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즉, 한 번에 CPU 클락 펄스 동안에 실행되는 동작, 이거를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라고 하고 레지스트에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하게 된다는 점, CPU에서 명령어 수행은 기본적으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수행이 중심입니다. 즉, CPU에서 명령어를 수행하는 사이클이다 그러면 그게 바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수행의 한 부분이다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MAR 레지스트의 내용을 프로그램 카운터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트에 기억시켜라라고 명령을 쓰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의 동작입니다. 명령어 실행 순서는 명령어를 인출하고 해독 오퍼랜드 인출 실행하고 인터럽트를 조사하는 이런 순서로 가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데이터부를 인출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명령을 해독한 다음에 오퍼랜드 인출 부분에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그런 사이클입니다. 마이크로 사이클 타임은 하나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수행에 사용되는 시간, 즉 CPU 클락 타임하고 주로 같은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 하나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수행에 사용되는 시간을 마이크로 사이클 타임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CPU 속도를 표현하는 중요한 척도로 쓰고 있고요. 방법은 동기 고정식이 있고 동기 가변, 비동기식이 있습니다. 동기 고정은 모든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의 동작 시간과 CPU 클락의 주기를 일치시킨다. CPU 클락과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동작 시간을 그 주기를 일치시키면 그게 동기 고정 방식이다. 동작 시간이 가장 긴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시간을 마이크로 사이클 타임으로 지정해야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제어기 구현이 간단하지만 CPU 타임 낭비가 심한 단점이 있습니다. 동기 가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개별 그룹을 생성하고 그 개별 그룹별로 서로 다른 마이크로 사이클 타임을 정의해서 쓰는 겁니다. 제어기 구현은 다소 복잡하고 동기 고정식에 비해서 CPU 타임 낭비는 좀 줄 감소는 더 CPU 타임에 대한 낭비를 좀 줄일 수 있다. 요거는 뭐 장점이 되겠습니다. 비동기는 모든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의 마이크로 사이클 타임을 다르게 지정하는 겁니다. 즉, 동기 가변은 그룹 단위로 마이크로 사이클 타임을 지정하는 거고, 비동기는 모든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으로 다 다르게 지정하는 겁니다.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겠죠? 다만 CPU 타임에 대한 낭비는 없게끔 만들 수가 있다는 장점이 되겠습니다.